안녕하세요. 수빈이의 클립보드. 저번 휴가 때는 일본을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또 일본 추석 때 일본 갔었고 일본 이번에는 가요? 그냥 대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전에 내려가서 이제 좀 며칠 지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짐을 싸려고 이 밤에 꼭두 네. 새벽에? 네, 캐리어를 싸고 있어요. 사실 다 쌌는데 다 싼 모습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뭘 쌌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씩. 일단은 이거는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건데 네, 필수템이죠. 언더웨어, you know? 언더웨어 챙겼고 양말도 챙겼고 그리고 네, 보여드릴게요. 이 핑크 색깔 뭐라고 했지? 난방 같은 것도 챙겼고요. 추석 때 그 어디였더라? 일본 어디 가서 이제 편집샵 같은 데서 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지도 챙겨갔는데요. 이거 제가 편하게 자주 입는 디키즈 바지. 상표명 말해도 되나? 네, 디키즈 바지인데 제가 또 여기다 포인트를 하나 줬어요. 이 바지 체인 포인트를 줘가지고 이게 면바지인데 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또 이제 안에다가 입을 긴팔 티인데 긴팔 입을 제가 좋아하는 문양이 있어요. 수빈이 게임기 챙겼어? 그럼요. 아, 게임기 챙겼어? 좋아하는 동물의 그림이 있는 동물의 그림이 있는 긴팔티입니다. 네. 이따가 개나야겠다. 필수템! 향수. 이 향수 궁금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향수는 저에게 있어서 필수템이죠. 왜냐면은 이제 댄스 레슨 하면은 냄새가? 네, 꼭 뿌려야 돼요. 저희 열정을 너무 많이 흘리죠. 오늘 그 내려갈 때는 옷 이거 입고 그 다음에 신발도 신고 그리고 챙겨가는 신발도 하나 더 입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도시락같이 생긴 이겁니다. 이 게임기를 가져갈 겁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여기 팔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있어요. 조이콘이라고 이거를 보세요. 여기다가 어디 가니? 여기다 이렇게 끼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게임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품 소개하네? 재밌어요. 수빈아 나중에 사용 후기까지도 올려 그냥. 아 그러려고요. 네, 이 게임기도 챙기고 이렇게 저는 캐리어를 쌓았습니다. 네. 설날 휴가 받아서 이제 제일 기대되는 거는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귀요미들. 토토랑 미미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녕.